안녕하세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설명 가능한 AI 강의를 하고 있는 문현수 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최미성 교수님과 배재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최지영 교수님과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라임 이라고 불리는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 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RIME이라는 도구는 지금 스크린샷에 보이는 2016년에 ACM SIGKDD라는 굉장히 유명한 AI 머신러닝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도구입니다. Why should I trust you? 라는 저 굉장히 유명한 도구가 논문이 있고 참조도 1만 번이 넘을 정도로 15,000번이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 공개한 도구가 이 라임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GitHub 같은 데에 소스 코드도 공개되어 있고 각종 도구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같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도구의 일부분 특히 이미지를 설명하는 파트를 우리가 실습으로 따라하면서 라임의 동작 원리나 그런 것보다 활용 방법에 집중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DD 2016에서 발표했었던 비디오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이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단순히 감기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nterpretable, 즉, 해석 가능한 혹은 explainable, 설명 가능해야 한다 라는 것을 키워드로, 열이 있고 뭘 두통이 있다 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감기다.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면, 사람이 이거 왜이 모델이 이 사람을 감기라고 예측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게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델 어거니스틱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모델이든 완전 블랙박스처럼 다룬다는 이야기이고, Interpretable Explanation은 Local Interpretable Explanation은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 추론 결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XAI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예측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모델이 늑대다, 100% 울프다, 늑대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가 요렇게 회색이 아닌 보이는 요 부분을 가지고 늑대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사람은 너는 이거를 눈으로서 예측했어야 한다. 이거는 늑대가 아니다. 라고, 즉, 너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사람이 생각을 할수 있겠죠. 즉, 모델이 무언가 예측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어디를 보고서, 어떤 위치를 보고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핵심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알수 있다면 사람이 그 모델을 이해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활용할 때에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구글 콜앱으로 가서 이 화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이파텐을 이용해서 오늘도 사이파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모델이 어디를 보고서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는지. 저 지금 보면 다리와 꼬리 부분을 보고서 고양이라고 예측한 것 같네요. 혹은 여기 머리일 수도 있겠어요. 요 부분을 보고서 얘가 고양이라고 예측했구나. 그러면 이 고양이라고 예측한 정도가 거의 90%에 가까워도 이게 고양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우리는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네발 달린 동물이나 꼬리가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즉 이게 개였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론을
한번 같이 실습으로써 라임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평소처럼 우리는 똑같이 실행을 할 건데, 여기에 우선 사이파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사이파텐 데이터를 업로드 할 거고요. 지금은 콜앱이 GPU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GPU 말고 다른 걸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무료 사용 중이라 이렇게 자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걸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이파텐을 똑같이 업로드하고 업로드 하는 동안 우리는 코드를 타이핑 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OS 임포트와 랜덤이 필요할 거고 매스도 필요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전이 학습을 위해서 텐서플로우 허브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매트플란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럿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림은 전부 다 인라인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py도 숫자 연산을 편하게 하기 필요하고 우리는 이미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필로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인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 라임을 설치해야 돼요. 라임은 PIP를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PIP, 라임을 설치할 거고 결과들을 출력하지 않게 이거는 이 느낌표는 배쉬 쉘에서 실행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쉬 쉘에서 이 명령어들을 실행할 거고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사이파텐 압축 파일도 압축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업로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업로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끝났고, 압축을 이렇게 풀고, 라임을 설치하고 있어요. 라임이 설치도 굉장히 편해서 우리가 인터프리터블 혹은 익스플레이너블 AI를 할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자, 이제 라임을 임포트 할 거고요. 라임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라임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익스플레인 하는 라임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해주는 사이킷 이미지에서 마크 바운더리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편한 유틸리티 펑션이에요. 이따가 볼수 있어요. 데이터셋 루트에는 스페이스 절대 주소 패스 익스팬드 유저 사이파텐 요 디렉터리의 주소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미지 쉐입은 75 by 75로 진행할 거고요. 이미지 제네레이터는 이미지 제네레이터에는 TensorFlow의 Keras의 프리프로세싱 이미지에 이미지 데이터 제네레이터 스케일을 가질 거고요. 65로 나눠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0.2로 가져가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이미지 제네레이터의 flow from directory 데이터셋 루트 타겟 사이즈는 이미지 쉐입 서브셋의 그레이닝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이미지 제네레이터의 flow from directory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셋의 루트 타겟 사이즈는 이미지 쉐이프의 서브셋에는 밸리데이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배치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 배치 그리고 레이블 배치 in 밸리데이션 데이터 한번 보면 int 이미지 배치 쉐이프 이미지 배치의 쉐입 프린트 그 레이블 배치의 쉐입은 레이블 배치의 쉐입 브레이크를 걸어서 실행 해보면 이렇게 75, 3, 3, 10 그래서 75 by 75 그리고 컬러 이미지로 가져왔고 배치 사이즈는 32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린 트랜스퍼러닝을 한 다음에 라임을 적용할 거니까 트랜스퍼러닝을 위해서 feature extractor URL inception을 가져오겠습니다. HTTPS의 TensorFlow 허브에 구글이 만들었고 TensorFlow 2 preview의 inception v3 feature 벡터의 4번을 가져올 거고요. feature extractor layer는 허브의 Keras 레이어를 가져올 거고요. feature extractor URL에서 가져올 거고 input shape는 이미지 shape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지 shape의 사 컬러로 만들겠습니다. feature 배치도 한번 보면 feature extractor 레이어에 이미지 배치를 통과시켜서 print feature vector shape를 이렇게 보면 feature 배치의 shape를 출력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2048의 피처들로 출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보죠. 텐서플로우에 Keras를 걸고 sequential을 걸어서 feature extractor layer를 갈 거고요. 여기에 텐서플로우에 Keras의 layers dense로 train 데이터에 num less is 10이 나오겠죠? 우리는 모델 summary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안 했어요? 아, 했네요, 했네요. train of pulse를 넣었네요. 자, 그 다음에 pulse를 안 뒀는데 자동으로 됐네요.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모르니까 명시적으로 feature extractor 레이어에 trainable을 false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베이스 러닝 레이트는 0.001로 둘 거고 모델을 컴파일 할게요. 컴파일 할때 옵티마이저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즈의 A담. 러닝 레이트는 베이스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로스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로시즈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럼 로지츠 를 달아주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언제나처럼 어큐러시만 달아두고 컴파일. 스텝스 퍼 에포크당 스텝은 똑같이 지난번처럼 올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트레인 데이터의 샘플즈 개수랑 트레인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로 나누면 그러면 올림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에포크마다 볼수 있는 스텝 사이즈가 되고, 이니셜 에포크는 5, 5번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모델 피팅을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에는 에포크는 이니셜 에포크, 스텝스 퍼 에포크는 스텝스 에포크로 똑같이 달아두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달아서 시작. 모델을 피팅해 보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GPU가 없어가지고. 그렇죠?